남성과 여성은 때때로 완전히 다른 종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죠? 남자들은 화성에서 왔고 여자들은 금성에서 왔다고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요. 우리 모두는 다양한 체형과 크기, 다른 성격, 취향, 그리고 심지어 머리 색깔도 다 달라요. 분명히 경쟁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놀라운 존재죠.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신체가 생물학적으로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남성의 경우 다른 행성에서 오지는 않았지만 남성들조차도 모르고 있는 많은 신체 관련 사실들이 있어요. 의사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준비하고 남성의 몸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살펴봅시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적이라고 여겨지는 신체적 특징을 책임지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남성의 몸, 가슴, 얼굴에 두드러지게 더 많은 털이 거기에 포함되죠.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은 피부의 두께입니다. 말 그대로 피부가 더 두꺼워요. 더 높은 수준의 테스토스테론 덕분에 평균적으로 남성들은 여성의 피부보다 20%에서 25% 더 두꺼운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피라고 불리는 피부의 더 깊은 층이에요. 그래서 남성들은 전반적으로 거친 질감에 더 단단한 피부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이 반드시 유리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실 남자들은 여성들보다 더 일관된 비율로 콜라겐 손실을 경험합니다. 적어도 젊었을 때는요. 콜라겐 손실은 피부가 얇아지고 처지고 주름이 생기기 쉬워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집니다. 동시에 남성의 두꺼운 피부는 노화의 징후를 더 오래 막아줘요. 그래서 단점이 있는 만큼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여성들이 더 빨리 노화의 징후를 보이는 반면 남성들은 일단 신체적인 노화 과정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더 빨라지고 주름도 깊이 파입니다. 피부가 고무지우개 같다고 생각하세요. 피부가 두꺼울수록 더 오래 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 마모와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점점 더욱 두드러집니다. 피부 관리에 대한 현명한 접근은 부드럽고 건강한 피부를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내에 있을 때도 자외선 차단제를 규칙적으로 바르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면 여기가 조금 더운가요? 아마도 방의 온도를 놓고 친구나 가족과 논쟁을 벌인 적이 있을 거예요. 에어컨 온도를 낮춰야 할지 높여야 할지 선풍기를 꺼야 할지 켜야 할지를 두고요. 대부분의 경우 방에 있는 남성들은 방이 조금 덥다고 느낄 거예요. 물론 만장일치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남성 피부의 추위를 감지하는 수용체는 약간 둔감합니다. 남성들이 생물학적으로 북극 한가운데에서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건 아니지만 추위에 대한 내성이 확실히 더 높아요. 체온에 관해서는 순환계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은 신부체온이 더 높고 주위 온도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민감하지만 남성의 신부체온은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 변화를 종종 잘 느끼지 못하죠. 남성과 여성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분야는 실내 온도뿐만이 아닙니다. 자, 눈을 봅시다.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더 좁은 범위를 색을 구분해요. 그래서 남성들이 기본적으로 파란색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여성들은 라벤더 파란색 같은 미묘한 차이를 감지합니다. 반면 남성들은 멀리 있는 움직이는 물체를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세상을 보는 시각의 차이는 색을 넘어서요. 연구에 따르면 성별 광학에서 이러한 차이의 생리적인 원인은 이번에도 역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합니다.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더 많은 테스토스테론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시각 피질에서 뉴런의 다른 조직을 이끌어냅니다. 그 이유에 대한 한 가지 이론은 진화예요. 특히 수렵 채집자였던 우리 조상들이죠. 먼 곳의 먹잇감과 포식자를 구별하는 능력이 남성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여성들은 먹을 것을 찾고 모으기 위해 더 뚜렷한 근거리 시각적 팔레트를 발달시켰을 수 있어요. 요즘은 수렵 채집 생활 방식이 아니지만 남성들은 여전히 차를 몰고 지나가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식당을 멀리서도 발견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말이죠.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을 돕기 위해 남성들은 또한 더 큰 치아를 가지고 있어요. 치아에 관한 한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관점의 차이겠지만 남성들이 상당한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직경이 넓고 날카로운 앞니와 송곳니에서 두드러져요. 이것은 전형적인 남성의 미소가 더 크고 더 널찍한 치아로 가득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한 해답 역시 진화 생리학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원시 조상들은 꽤 대립적인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남성이 지배력을 확고히 해야 했다는 뜻이죠. 현대의 유인원과 마찬가지로 원시 조상 남성들은 상대 남성들을 위협하기 위해 송곳니를 드러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큰 이빨은 더 강한 체계의 표시였어요. 현대 남성들 사이에서 이런 행동을 발견할 수는 없겠지만 더 큰 치아는 종종 남성성과 관련된 특징으로 여겨지는 더 넓은 턱선으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커다랗고 흰 치아를 보이는 것은 종종 기쁨의 표시죠. 치즈! 큰 치아는 입과 관련된 유일한 남성적인 특성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잘 때 내기도 하는 별로 우아하지 못한 콧소리나 드르렁거리는 소음을 말하는 거예요. 코골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발생하지만 남성이 코를 고는 경우가 거의 두 배 많습니다. 수면 연구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의 남성이 습관적으로 코를 곤다고 해요. 이는 40%에 해당하고 여성의 경우는 24%입니다. 습관적인 코골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성 생물학이 이러한 통계의 주 원인입니다. 생물학적 설계상으로 대부분의 남성은 더 큰 상부기도와 더 낮게 매달린 후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 고는 소리가 증폭되는 목구멍의 뒷부분에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요. 남성들은 또한 복부 지방이 더 많은 경향이 있는데 탄수화물을 더 많이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목, 가슴, 흉부에 더 많은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기도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져서 코를 골게 될 위험을 증가시켜요. 비록 파트너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코골이는 무해합니다. 하지만 또한 근본적인 건강 문제의 징후일 수 있기 때문에 조사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왜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더 깊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깊은 목소리요? 이건 당연히 목과 관련이 있어요. 남성 후두의 더 큰 크기는 남성 몸의 또 다른 독특한 특징에 기여합니다. 목젖이죠. 목구멍에서 튀어나온 이 연골 덩어리는 후두가 그 뒤로 자라서 그것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서 형성됩니다. 그런데 평균보다 더 큰 후두를 가진 몇몇 여성들도 목젖을 발달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목소리에 남아있습니다. 후두는 목소리를 만들어내요. 더 큰 후두는 진동이 울릴 수 있는 공간이 더 많기 때문에 더 깊고 큰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목젖의 크기는 뒤에 있는 후두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목젖이 클수록 더 깊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목젖인 연골은 후두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해요. 그 외에 개별적인 기능은 없어요. 목젖이 큰 사람과 뮤지컬 듀엣을 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 거예요. 이왕 얼굴 주위로 올라간 김에 속눈썹을 한번 살펴볼까요? 남성들이 더 길고 두꺼운 속눈썹을 가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속눈썹은 주로 다양한 요소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매력적인 얼굴 생김새로 여겨져요. 숙녀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이번 라운드는 남성이 유리해요. 하지만 왜 남자들은 더 긴 속눈썹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것은 남성적인 특징의 대부분의 책임이 있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테스토스테론이죠. 앞서 언급했듯이 남성들은 몸의 털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더 높은 수준의 테스토스테론을 가지고 있어요. 속눈썹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속눈썹의 기본적인 기능과 관련이 있어요. 속눈썹은 보호장치의 한 형태입니다. 속눈썹은 눈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주고 눈이 건조해지고 자극받는 것을 방지해요. 또한 먼지와 같은 해로운 공기 중의 입자로부터 눈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속눈썹은 멋과 기능을 결합한 우리 몸의 몇 가지 특징 중 하나예요. 모든 생물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극적인 호르몬 변화가 여성에게 국한되는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여성들은 호르몬 변화가 일어날 때 몸이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반면 남성들은 그에 대해 더욱 무지합니다. 월 단위로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남성의 약 26%가 이런 규칙적인 호르몬 변화를 경험해요. 생물학적 원인은 완전히 다를 수 있지만 증상은 현저하게 유사할 수 있어요. 이러한 변화의 이유도 역시 테스토스테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1년 중 계절에 따라 급상승했다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한 변동이 일어날 때 피로, 경련, 민감성 증가, 짜증, 그리고 감정 변화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감정 변화라고요? 하! 우리 대부분은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호르몬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 때 서로를 더 이해해주는 게 필요해요.